예, 이름도 없는 떠돌이 무사입니다. 사무라이, 요즘 모두 가생기 왔다가 그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더라. 네, 이 말에 그 우시토라랑 세이베이라는 두 세력이 지금 싸움 중이에요. 반으로 갈라가지고 거기 지금 저 사무라이가 지금 끼어든 겁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이게 적인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거죠. 지금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맞이네, 오 사무라이. 안 나부터 우리 고모님 하대니 이쪽으로 미신하게 담으사 니가. 진짜 나와야지. 막았대요. 그래가 낸다로. 자, 막았다. 만오메노 세이베이노 아토메 소두고요. 네, 원래는 한 조직이었는데 세이베이가 자기의 오른팔한테 물려주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그 밑에 있던 그 우시토라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대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싸움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바람에 같이 일하던 그 오른팔한테 물려주지 않고 조직을. 세이베이に話がある。これを買わんか。 난데, 사기와 삼핀자네가. 이사고 낫지 않겠네. 메르스미야 미나. 나테닉 세미쇼 끄트기탄자네. 우시토라 쪽 가가지고 이제 몇 명 배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세이베이인데 이 사무라이를 꼭 잡고 싶어 합니다.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대체 오마이산 누구 놈만의 혼에다가 와카라나 야즈니 마이킨 25両는 베라바다요. 지금 갔다 ところで 아이츠를 殺しゃ 마르마 50両 助かるんだがね. 저 토시코니 25両. 先生顔つなぎにおながれ一つ本間先生どうしてえ先生そんなとこに座っちゃさあこっちださあ先生俺は50両と1両2分じゃ身分が違うからな本間先生とこの先生に先陣切ってもらう俺に金棒だぜ. 네, 이제 고수 사무라이도 돈 주고 잡았겠다. 이제 싸움이 시작하려고 전면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싸움 시작된다니까 이제 돈만 받고 저렇게 도망가는 사람 있죠. 아까 그 2냥짜리 엄청난 고수인 척하고 앉아있을 때. 나 25리야 캐스. 네,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돈을 돌려주고서 이제 중립이 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올라가서 구경을 합니다. 싸움 구경. 8周回りといや大した身分でもねえのに豪勢な駕籠だな。え?
무작위다. 네, 감찰관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패한 감찰관이에요. 받을 건 다 받고 뭐 여기서 아주 그냥 놀러 온 감찰이 아니라 그냥 놀러 온. 그러네. 그러자 80마리의 가구가 고생하는 것 못도다. 메소도 남았나 나. 원래 기니까데. 水臭いよね。お酒なら家で飲みゃいいのに。それとまだ怒ってるの？怒ったな。何しろ。すぐ俺んとこ来てくれ。前銀30両。喧嘩に勝ったらあと30両。どう？すぐ来てくれ。 그 어른 어린애가 기말하는 와 80마리가 내 대뜨라다. 이토라도 세배야. 대우지다 두서와. 대우지? 하여오게. 그런 것도 강가를 여유와 내 하다가나. 대우지다한테 이다시더라. 우노스케라시네. 네, 이 사람이 우노스케입니다. 유일하게 저 권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평화협정을 제안해가지고 지금 이제 무사를 쓸 일이 없어졌죠. 근데 평화협정 맺어서 이제 잘린 애들이 술 먹다가 이제 한 얘기를 듣고서 그 우시토라 쪽에서 이제 관리를 죽인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세이베이 쪽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화협정이 이제 필요가 없죠. 그 관리 죽인 거를 그 위에다가 얘기하면 그쪽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망하는 거니까. 저도 맞죠? 수료리 오가미상, 그 가이모노 대진이시라 우시토라니와 이타이. 네, 저쪽에서 돈을 뜯고 또 반대편 가가지고 걔네들 잡혀있다 이렇게 또 정보를 주고 또 돈을 뜯습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증인들이 잡혀있다니까 얘네가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아들을 납치합니다.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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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그 납치한 아들이랑 이제 저쪽에 그 관리 중인 애들이랑 이제 교환하면 되는데 갑자기 여자를 또 포로로 잡았죠. 오빠 와. 오메야미. 네,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저쪽 우시토라 쪽에 그 술을 그 대주는 그런 저 도쿠에몬 저 사람의 여자예요. 근데 원래 이 집의 엄마인데 그 이 남편이 도박장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고 저 와이프를 뺏긴 겁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뺏은 거죠. 그래서 저쪽에 지금 첩이돼 있는. 그래서 우시토라 쪽에서 저 여자가 필요한 거죠. 자기들한테 중요한 걸 제공해 준 사람의 여자니까. 야, 산지리. 야. 아래가 가가 돌아다 누게 사그노 고야가. 아소다. 아주 분당 들어가야네. 집에 이내 아들. 어? 누구 집이다. 네, 결국 저 사무라이가 저 여자를 구해줍니다. 그 가족에게 돌려보내줘요. 그 자기가 받은 돈도 다 걔네한테 줍니다. 갖고 가라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このざまだ。この様子を見ると、まず15、6人の仕業だな。네, 이 사건으로 이제 서로 완전히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서로 이제 업장에다가 뭐 불 지르고 뭐 부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이간질 때문에 저 사무라이에. 오이폰 つけて 그래. 하여. 여녀. 네, 아까 구해준 그 여자의 남편이 고맙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네, 그냥 사라지라 그랬는데 말을 안 지켰죠. 뭔데? 후쿠에몬의 레그가요. 가키를 붙다 대시도 통행을 시키는 밑에 애가 있는데. 저 6인 殺したな 誰だ? 결국에 그 편지가 증거가 돼가지고 잡힙니다. 그러네 그래. 에? 사회 못 하잖아요. 난 때문에 오메마나 문낭으로 해야 되는가? 어이, 우리 왜? 다시가니 아노 온나노 이도코로 싯돌은다나. 이야다. 뭐니? 調べられたらおめえ、あいつ。ところでおめえ歩けるか？少し行くと念仏堂があるんだが。네, 곤지가 그 식당 주인입니다.
後ろたちと気に合ってるうちに早く逃げるんだ。この宿場も静かになるぜ。네, 1961년작 요진보였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각본 감독. 네, 주인공 미운의 토시로의 연기가 뭐 거의 환상적인 영화죠. 근데 이게 이 영화에서뿐 아니라 저 미운의 토시로 연기는 어느 영화에서나 봐도. 네, 이게 1961년도 영화인데 이제 3년 후에 그 황해의 무법자라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온 영화로 리메이크 됩니다. 스토리가 아주 똑같아요. 네, 구로사와 아키라는 정말 지구 최강의 감독이죠. 영화를 보면 볼수록 혹시 뭐 아직도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다음에 다른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